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우울한 전망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IMF에서도 그러고 뭐 전 세계 뭐 투자 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도 오늘 올해에 이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네. 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조금은 꺾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일단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하지만 주식 시장은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네요. 네,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설명드리고 네네. 제가 뭐 카카오나 이 앞전 리오프닝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묶어서 연동이 되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 네, 한번 설명을 같이 들어보고 이 방송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 세계 지수 동향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중국이 지수가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고 네. 그다음이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네네.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르고 있죠,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1월부터 코스피부터 지금 오늘 코스닥까지 잘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요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은 중국이 아까 전에 저 표에서 나왔지만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입니다. 5% 예상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 1.5%,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5%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0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떠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덜할 것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를 중국 쪽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미국은 이제 많이 높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적고 작년에도 금리 인하를 유일하게 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준율 인하했다. 이런 부분을 할 정도로 아직 중국은 여유도 있고 성장률에 대한 부분 4%에서 5%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지금 인도 얘기가 자막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인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지금 표를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보게 되면은 여기 2021년 5월에 한번 피크했어요. 그때 10만 명이 아니라 뭐 40만 명 나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 3개월 좀 지나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터졌다가 네. 급격하게 네, 급격하게 딱 이맘때 작년 이맘때 인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변이가 나오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 3개월 뒤 어떻게 됐어요? 그 인도 자체가 의료 시스템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그쵸. 네, 인프라가 잘 안 구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 수가 대폭 낮았다. 10분의 1 정도 낮았다. 그럼 중국도 인구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은 아까 리오프닝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빚장 이제 뭐 걸어야 되고 뭐 중국도 이제 조금 뭐 기분이 나빠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질 겁니다. 네, 물론 변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개방이 될 것이고 중국도 개방이 될 것이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각국에도 중국이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좀 떨어졌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통계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시장에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랑 지금 중국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면 중국에 기댈 수 있는 수출이 30%예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방역이 풀리게 되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인프라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세게는 물론 못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의 속도 조절할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자체는 뭐 11월 달에 뭐 전문가 예상하는데 저는 약간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더 낮게 빠져야지 뭔가 인하라는 이런 명분이 좀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0년도, 1970년도입니다. 네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요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였었어요.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대폭 올라가면서 그때가 이제 오일 쇼크가 한참 나고 그럴 때인데 그때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렇게 금리를 내릴 지금 여유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0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요게 끝나야지 뭐 인플레이션이든 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합당한 이 논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뉴스에서도 아 중국에 저래서 리오프닝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오늘 또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리고 오르고 반등하기보다 아 한 두 달, 세 달 뒤에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선별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네. 아 이게 단기적인 뉴스에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은 사실 이게 다 주식 투자를 한다 할 때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뭐 우리와 유럽의 상황이 그렇죠. 전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 뭔가 경제 성장 뭐 작년에 물론 기저 효과도 물론 있지만 네. 중국 쪽의 경제 성장에 기대서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우리가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이나 테마 네.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네. 어떤 테마를 좀 주 최선으로 보세요? 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이 오르면은 보통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그 이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쵸.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나 뭐 일단 은행주들이나 코스피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요. 네.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뭐 네이버 같은 게 좀 조정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사진 않더라도 지금부터 좀 모아가고 괜찮은 섹터는 반도체 쪽이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FCBGA라는 이 PCB 네. 섹터를 봐야 돼. PCB 섹터 내에서도 약간 좀 그 부가가치가 좀 높은 네, 진입장벽이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FCBGA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네. 자막에는 PCB라고 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PCB 중에서 FCBGA 네, 요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하고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중국이 이제 소비가 괜찮게 된다 하자면 시진핑 이제 상기 집권입니다. 그럼 이제 경기 부양과 인프라 정책을 펼치게 될 건데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동수서산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국지로 치면 예전에 촉나라죠. 유비의 나라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산지고 되게 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찌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뭐 귀금속이라든지 강물이 좀 잘 나온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뭐 이제 땅값이 뭐 이렇게 뭐 좀 풍부하고 재생에너지 같은 건 괜찮은데 동부에 비해서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이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서쪽으로 이 데이터를 옮긴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이쪽에 부동산도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중요한 GDP의 30%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이게 노는 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로 처리해버리자. 왜냐하면 미래에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하면은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그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에 이제 데이터 센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카카오 네이버가 움직였다고요. 네, 이게 많이 빠진 건 낙폭 가대도 있지만 야 데이터 센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야 이 인터넷이나 이쪽에 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수요가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반도체들은 당연히 많이 필요할 거죠. 네네. 폭발적으로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PC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싸는 이제 기판이죠. 기판인데 그 중에서 서버용 PCB, 네 바로 FCBGA 서버용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약간 후발주자인데 일본이 좀 강해요. 이쪽 그 FCBGA 서버 쪽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FCBGA 이쪽이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데 유일하게 괜찮은 게 서버용 쪽입니다. 서버용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계속 확장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나 5G 이제 뭐 이런 그 세대로 우리가 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을 것이고 관련주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취급을 하는 회사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네. 삼성전기고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또
중소형은 이제 코리아 서킷트, 뭐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하고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 회사가 LG 이노텍.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네. 우선 제가 차트 수급을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 간단히 볼까요? 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빠지진 않았지만 좀 미덥게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미래에도 네. 좀 괜찮아요. MLCC에 대한 또 수요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이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네. 이게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고 좋은 가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14,000원 돌파하면서 뭔가 좀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일단은 나쁘지는 않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코리아 서킷이랑 좀 비싸게 V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그 매수세가 거래량이 동반된 네, 22,000원을 좀 넘으면서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은 LG 이노텍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마지막 탑픽은 탑픽으로 LG 네, 이노텍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 좀 많이 특화된 회사기도 하죠. 매출도 네. 제일 많기도 한데 여기 이제 이제 앞으로 PCB 관련된 것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2024년까지 여기 FC BGA 쪽으로 투자라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면 한 4,200억, 네, 4,100억, 4,2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장점은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미래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면 좋고 시간이 없어서 매수가는 지금 27만 8천원. 네, 지금 가격 접근하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 정도만 잡아도 뭐 거의 10%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최저가인 24만 9천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FCBGA 관련 테마를 좀 봐야 된다. 예. PCB 쪽에서도 특히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쪽인 FCBGA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LG 이노텍을 최선으로 주로 주셨습니다. 자, 과연 LG 이노텍 다시 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최근에 조금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흐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선 예리가 오늘 이데일 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